박 교수님, 조국 전 장관은 지금 TK의 눈물이라는 책을 하나 가지고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서울, 부산, 광주 찍고 전주 가서 또 지난 19일에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도 최강욱 의원이 거기 등장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대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국이 그렇게 다니는 속셈은 뻔한 것 네. 아닙니까? 뭐 책팔로 다니는 것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사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를 한 상태 예. 아닙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수석은 뭐 거의 100%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나갈 그런 구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법률적 행위로 자기는 뭐 예, 명예회복을 하겠다.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제 북콘서트 형태로, 지금 이 정치적인 사실상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부분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사실은 내년 2월 1일 날그 증인 출석 요청을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아들이 이제 그 대학, 그 미국에서 대학 시절 할때그 지도교수가 이제 제프리 맥도널드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소위 담당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부모가 문제를 풀어준 걸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재판부에서 이게 사실은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또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4년이 다 돼가는다. 예, 그렇죠. 3년 2개월 만에 1심이 그러니까요. 내려졌고, 그러고 나서 지난 2월이니까 그렇죠. 4년이네, 4년. 그래서 이제 2월 1일 날 증인 신문하고 2월 8일 날 곧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아주 공포를 해버렸어요, 예, 재판부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이 부분이 유죄가 난다고 하면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조국 전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국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월 8일 선고가 난다고 하면 이제 2심이 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이라는 것은 사실심이 아니고 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법률적인, 많이 네.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권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대법원장이 바뀌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국이 아예 금배지를 못 달거나 1심이, 아니 대법이 빨리 나와가지고 네. 아니면은 달더라도 한몇 달, 이렇게 뭐, 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경우가 있을 금고 수밖에 없다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아니 일반 형사사건이라도 금고 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이 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약 조국이 정치에 나서서 후보로 출마를 하더라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금패지를 달지 안 달지도 모르겠고 달아더라도 금방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그 투표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1년뿐이 안 되고 연세가 뭐70 중반을 네, 넘어섰잖아요. 78세입니다. 그럼 조국이 지금 1심에서 2년을 받았는데 최소한도 뭐 2년 어비스덕에 나오리라고 다 이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률가적인 측면에서 다들 그렇게 그럼 얘기를 조국이 하고 있죠. 법정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법정 구속 돼가지고 옥중 출마하는 사람도 전에 가끔 있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얘기고요. 이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 리스크라고 하는데 조국 전 수석이나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이게 재판 리스크가 목전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고요. 재판이 만약에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이 마감이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유죄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이 최소한 5년 이상 정지가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이재명을 제일 부러운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나도 문재인 그때 금패지는 하나 달아놨으면은 이재명처럼 방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탄이 네, 가능하죠. 당을 가능하죠. 앞세워갖고. 그런데 자기는 그게 없단 말이야. 이 방탄이 없잖아요. 방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당한다 해가지고 참 이재명을 제일 부러워한다는데 어쨌든 지금 조국의 북콘서트를 최강욱이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과거처럼 병렬형 비례대표로 돌아간다는 듯이 했는데 오히려 현재의 네. 준연동형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네.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들의 위성정당, 자기들은 이제 무슨 자매정당이라든가 네. 무슨 동지정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국당, 송영길당 그거 다 자기 정당이라 다름없고 이준석 정당도 자기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비례에서 많이 뺏어가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국도 서울 관악 출마, 부산 출마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건 다 본인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래서 비례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관측하기는 민주당의 비례 쪽은 이재명 개탈들이 가는 것이고 조국 신당 쪽에는 친문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렇죠. 오면은 오히려 조국 신당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비례에서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위성정당 부분을 어떻게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또 비례 그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 총선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조정이.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형태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조국 그 만약에 당을 만들거나 하게 되면 이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통합을 한다는 예, 뭐 얘기를 하니까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정치를 또 더 해화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이 되는 건데 예. 뭐 그 조정훈 지금 의원 시대 거기도 시대전환이죠. 예, 시대전환 거기도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갔지만 사실 원래 지지세가 이제 지금 현 야권세 지지를 받았던 사람인데 어쨌든 정치 자체가 굉장히 이 국민들의 혐오감이나 그 회화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이성정당이라고 하는 비판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이걸 노리고 정말 우리 정치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들은 지양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네. 그것을 민주당한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조국은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나름대로 비례정당 만들어서 거기 당수하면서 용금을 키워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뭐 이제 뭐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도예요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네. 용금을 꾸겠다는 것이죠. 2027년에 네. 문재인이가 조국을 자기 후계자로 만들려다가 이 조국 사태를 맞아가지고 결국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계기가 된 게 바로 그렇죠. 조국 사태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 형사 13부 김두수 부장판사가 2월 8일 날 무리해서라도 자기가 다 그 공판 선고를 하겠다고까지 아주 네. 밝혔어요. 아주 밝혔어요. 네. 뭐 기록도 방대하고 쟁점도 많은데 공판 기일을 무한정 네. 끈다고 이걸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뭔가 결론을 내리겠다 해서 조국의 용꿈이 개꿈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2월 8일 날 아마 그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